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토픽 1, 읽기를 같이 공부할 김수연입니다. 여러분, 혼자 토픽 읽기를 공부하기가 어려웠지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자, 한번 1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토픽에 나오는 텍스트 유형 글 읽기입니다. 토픽에 자주 나오는 글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에 자주 나오는 글, 첫 번째는 안내하는 글입니다. 안내하는 글은 모임이나 약속 등을 알려주거나, 뭐,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안내하는지, 그리고 언제, 뭐 어디에서 그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장소나 시간, 그리고 안내하는 이유 등을 잘 알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내하는 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을 때는 항상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위에 우리 안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있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안내, 안내하는 글, 무엇을 안내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아, 안내하는 글들, 안내하는 글에는 무엇을 안내하는지 뭐 장소나 시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고장이 났어요? 도서관 엘리베이터. 도서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자,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안내하는 글이죠. 고장이 났고,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요를 안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 여러분 본적 있어요? 자, 계단이라는 단어, 우리가 꼭 같이 함께 보면 좋을 단어예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계단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걸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1일에 도서관에서 이 안내하는 글을 썼습니다를 알수 있어요. 자, 안내하는 글. 무엇을 안내해요? 그리고 몇 시? 자, 왜 안내해요?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자, 답을 한번 보니까 고장 안내. 고장을 안내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고장. 무슨 고장? 무엇이 고장 났어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도서관 엘리베이터. 자, 그래서 1번은 도서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문장 한번 읽어보고 이 괄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은지를 확인해 볼게요.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은 땡땡땡입니다. 자, 못하는 시간. 아, 이용하지 못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아까 시간 찾았어요. 자, 위에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을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못해요. 우리 같은 말이에요.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자, 1번이에요. 1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좀더 쉬울 거예요. 같은 것은 이 4개 중에서 1개, 다른 것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O, 같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확인하면 좀더 쉽게 볼수 있을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1, 2, 3선, 3, 4번에 있는 우리 문제들은 다이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우리 오늘 이거 안내하는 글 무엇을 안내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도서관에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자, 2번. 엘리베이터 옆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 2번이 맞아요. 3번. 오늘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안내하는 글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까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을 이용하면 오늘 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도 우리 아니에요. 자, 4번. 내일까지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고장이 났고 오늘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고장나서 오늘 이용할 수 없고 내일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에서는 같은 거, 우리 2번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글, 안내하는 글,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고장을 안내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우고 두 번째 글도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경복궁 모임 안내. 자, 이렇게 우리 제목을 알수 있었어요. 제목을 보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무엇을 말하는 글인지를 알수 있겠죠? 자, 안내. 안내하는 글이에요. 모임 안내. 모임. 모여요. 사람들이 만나요. 자, 모임을 안내하는 글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경복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복궁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월 모임은 경복궁에서 합니다. 3월 모임. 아마 뭐 1월에도 모여요, 2월에도 모여요. 이번에 3월에도 모이는 거예요. 그럼 3월에는 어디에서 해요? 경복궁에서 해요. 자, 에서 우리가 단어 있으면 앞에 경복궁은 아, 장소예요. 장소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경복궁을 잘 몰랐는데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복궁은 옛날에 왕이 산 곳입니다. 자, 경복궁은 옛날, 지금이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왕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그 나라를 보호하는, 지키는 사람, 자, 왕이 살았어요. 산 곳이에요. 옛날에 살았어요. 자, 그리고 자, 과로. 이 과로는 이따 문제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 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오래되었어요. 아까 옛날에 왕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도 다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경복궁이 어떤 곳이에요를 알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 함께 경복궁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자, 경복궁에서 모여요. 만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즐겁게 시간을 보냅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단어들이 몇개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회비 5,000원. 자, 5,000원 우리 가격, 값을 이야기해요. 회비를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이 만날 때 필요한 돈을 내요. 필요한 돈을 다 모을 거예요. 그 돈을 우리는 회비라고 해요. 자, 이 회비라는 단어도 모임을 안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회비는 5,000원, 5,000원씩 내야 합니다. 자, 만나는 시간 오전 9시예요. 9시에 우리는 만날 거예요. 만나는 장소는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이에요. 자, 경복궁역, 역. 아,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이름을 말할 때 경복궁역이라고 얘기하고, 자, 역 앞에 우리 3호선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는 지하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보다는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호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 이름이에요. 자, 3번 출구. 출구는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오는 곳을 출구라고 해요. 그래서 3번 출구 앞에서 만납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무엇을 안내하고 있어요? 경복궁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모일 거예요. 모임을 안내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경복궁에서. 경복궁에 갈 거예요. 9시에 만날 거예요. 그런데 경복궁에 가려면 경복궁 역 앞에서 만날 거예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경복궁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까 누가 산 곳이에요? 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산 곳,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왕. 지금은 왕이라는 건 없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왕, 왕이 산 곳입니다. 자, 우리는 왕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앞에 우리 괄호가 있었어요. 자, 이런 괄호에 있는 것, 단어를 찾을 때는 괄호 앞이나 괄호 뒤를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는 그리고가 있으니까 뒤를 봅시다. 자, 오래된 건물. 자, 오래되다 우리 형용사예요. 같이 한번 1, 2, 3, 4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1번. 매우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자, 매우, 아주 오래된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자, 매우 오래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 보통. 자, 2번하고 4번을 같이 봐요. 보통과 항상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일요일에 보통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아침에 보통 밥을 먹어요. 자, 항상. 저는 시간 있을 때 항상 영화를 봐요. 자, 보통이나 항상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오래되다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래되다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보통이나 항상은 같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전혀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전혀는 항상 우리가 전혀 안 해요. 전혀 못 해요를 같이 말해야 돼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저는 영어를 전혀 안 해요. 못 해요. 자, 이렇게 전혀는 안 하다, 못 하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제일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것은 한 개, 틀린 것, 아닌 것은 세 개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오래된 건물을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그래요. 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했어요. 오래된 건물 보려고 해요. 경복궁에 가면 옛날에 왕이 살았고,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건물 볼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맞아요. 같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맞아요? 그럼 2, 3, 4번 틀려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2번도 같이 봅시다. 자, 경복궁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봤을 때 기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까 경복궁 역, 역이 있어서 뭐 친구들이 기차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하철역 이름이고, 자, 우선은 기차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타고 가요?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 자, 3번. 경복궁에는 지금의 왕이 삽니다. 왕이 살아요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왕, 언제 살았어요? 옛날에 왕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왕은 아니에요. 자, 왕이 산 것은 맞지만 지금의 왕은 아니에요. 자, 4번. 경복궁 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까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 장소를 보면 되겠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경복궁에는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 모이는 곳은 경복궁역 앞에, 출구 앞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우리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OX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우고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임 안내하는 글 읽을 때는 어디에서 모이는지, 장소는 어딘지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또 안내가 있어요. 자, 이용 안내. 이용을 안내하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체육관. 체육관이 뭐예요? 체육. 보통 우리가 운동하는 곳. 자,
자, 운동하는 곳 이용 안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요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글들이 없고 뭔가 간단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평일. 평일이 뭐예요? 월화수목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평일이라고요. 자, 몇 시부터? 6시. 이거는 오전, 아침 6시를 말해요. 자, 24시는 우리가 밤 12시를 말해요. 6시부터 24시까지 해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보통 평일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네요. 9시부터, 자, 20시는 밤 8시예요. 그래서 9시부터 밤 8시까지 우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휴무. 휴무라는 단어도 오늘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휴무는 쉬는 날. 언제 쉬어요? 언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어요를 말해요. 자, 휴무는 매주 일요일. 자, 매주 일요일은 일요일마다 항상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 토요일. 우리 토요일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주는 안 돼요. 우리 한 달에 체육관이, 아, 한 달에 우리 토요일이 네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토요일은 하고요. 세 번째는 셋째 주는 하지 않고 넷째 주는 해요. 이렇게 셋째 주는 세 번째 토요일을 말해요. 자, 이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샤워실은 끝나는 시간 5분 전까지 비워두세요. 샤워실, 우리 실은 어떤 방을 얘기해요. 샤워를 할수 있는 곳, 샤워실은 끝나는 시간. 자, 체육관이 끝나는 시간, 평일은 밤 12시, 토요일은 밤 10시, 8시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5분 전까지. 그러면 밤 11시 55분까지, 토요일은 7시 55분까지 비워두세요. 다 사용하고 나가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체육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언제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이용할 수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번.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자, 역시 이용 안내. 자, 이거는 뭐 제목하고 같겠네요. 자,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무엇을? 체육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체육관 이용 안내. 제목과 같다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럼 이 문장을 같이 봅시다. 자, 땡땡땡에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용할 수 없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시간도 봐야 돼요. 요일도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매주 월요일 오후. 자, 오후는 보통 12시, 뭐 점심을 먹고 저녁 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6시부터 밤 12시까지요. 그럼 오후는 있어요. 자, 오후는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돼요. 자, 2번. 평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자, 평일 오후 1시부터 3시. 자, 우리 아까 6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3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평일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자, 평일 새벽. 자, 우리 24시면 우리가 이제 새벽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럼 24시부터 이제 24시가 지나면 0시, 뭐 1시, 2시가 시작돼요. 자, 새벽은 밤 12시 지난 후부터를 새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벽 1시부터 5시는 이용할 수 없고 새벽 6시, 이제 아침으로 바뀌는 6시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자, 9시에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시 사이. 뭐, 오전 10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4번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거 우리 3번으로 알수 있겠죠. 자,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아까 새로 나온 단어, 휴무라는 단어도 같이 알고 있으면, 아, 이용할 수 없는 뭐, 시간, 이용할 수 없는 요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글은 체육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보면서 시간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앞에서는 맞는 것,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개씩 찾으면서 문장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체육관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자, 샤워실이 있어요. 아까 샤워실 이야기했어요. 샤워실, 뭐, 우리 체육관이 끝나는 시간, 뭐, 5분 전까지 비워두세요. 자, 체육관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매주 토요일에는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에 9시부터 밤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주 토요일만 이용할 수 없어요. 쉬어요.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3번도 확인할게요. 자, 체육관이 끝나기 5분 전까지 샤워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요. 아까 샤워실이 있었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끝나는 시간, 체육관이 끝나는 시간 5분 전까지만 사용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샤워를 끝내고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4번도 같이 볼게요. 평일 이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자, 평일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6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2번 문제에서는 답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었네요. 자, 2번 문제에서도 체육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할수 없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내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안내하는 글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글도 제목이 있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글을 읽지 않아도 돼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봅시다. 자, 제목에 보니까 또 안내가 있어요. 안내하는 글이에요. 무엇을 안내해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5월 9일 목요일 오후예요. 그래서 5월 9일 목요일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해요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시간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면, 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고향의 좋아요. 아마 고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다 함께 노래해요. 같이 뭐 음악을 듣고 뭐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뭐 음악 프로그램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스와 오늘. 아, 뉴스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밤 9시에는 뉴스를 볼수 있어요. 별에서 온 사랑. 보통 이런 제목은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뭐 사랑 이야기의 드라마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뭐 SCS, 아마 방송국 이름. 자, SCS 텔레비전과 함께 과로. 이건 이따 문제에서 같이 봅시다. 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글이고, 시간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자, 제목에서도 똑같이 볼수 있었어요.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우리가 글에 대해서 알수 있었어요. 자, 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요. 자, 오늘도 SCS 텔레비전과 함께 뭐 할까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 고향에 가보세요. 텔레비전과 고향에 가요? 아마 고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보세요. 말하고 싶은데, 1번 가세요는 아니에요. 자, 2번. 아침 드라마를 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침이 아니고 오후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도 아닐 거예요. 3번.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해보다?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4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맞지 않아요. 틀려요예요. 자, 그래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7시에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뉴스를 볼수 있었어요. 근데 뉴스가 몇 시예요?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9시에 뉴스를 볼수 있어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는 7시가 아니고 9시예요. 자, 2번. 7시에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노래, 음악 프로그램 다 함께 노래해요. 몇 시부터? 7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7시에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10시부터는 뉴스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뉴스가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를 보면 10시부터는 드라마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하지 않습니다도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4번. 9시에 오늘 일어난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를
알수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것이 뉴스예요. 그래서 뉴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는 거몇 시? 9시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우리가 맞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4번에서 본 글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내하는 글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안내하는 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되나요? 안내하는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안내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초대하는 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